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그. 아, 지금 이 그. 일요일 오후 3시 40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네요. 이번 주말에는 내가 어디를 가냐면, 전라북도 그 순창을 갑니다. 여러분들 그 순창하면 순창 고추장이 유, 유명하잖아요. 순창에서 만든 그 고추장이 이제 마트에 서도 많이 팔리고, 뭐, 편의점에서도 많이 팔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순창 고추장이 그 유명한 순창으로 갑니다. 순창에 어딜 가냐면은, 그 순창에 가면은 용골산 하늘길이라는 그 잔돗길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데크로 된그 길이죠. 그 길을 트레킹하는걸 찍고, 또그 용골산 잔돗길 그 부근에 뭐가 있냐면은, 그 요강바위라는 그시내가에 요강바위라는 그런 이 돌들이 그 흠이 파져 있는 이 예, 마치 그 요강과 같이 그렇게 그 움푹움푹 파져 있는 그런 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찍으러 갑니다. 근데 말이죠. 음, 물론 그 열차를 타고 갑니다. 어, 열차를 타고 가는데요 요즘에는 열차를 내가 잘저 버스를 내가 잘안 탑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요. 내가 왜 버스를 잘안 타냐면, 우선 3시간 정도 그렇게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은 그 물기를 적게 먹어야 됩니다. 이 물을 적게 마셔야 돼요. 그리고 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어, 뭐, 과식을 할 만한 그런 음식, 설사를 할 만한 그런 그 기름기가 많은 음식 같은 건 피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그 버스 타기 전에는, 버스 타기 전날부터는 그, 어, 물을 많이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뭐 기름기가 많은 돼지고기 같은 건 삼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 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오줌이 마렵다. 또는 어? 설사가 났다. 큰일 아닙니까? 어? 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리다가 우중이마렵다든가 설사가 나면 어떡합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버스 여행을 할 때는 꼭 전날부터 어, 조심을 하는 거죠. 그래물 같은 거를 수분을 많이 섭취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 돼지고기 같은 그 설사날 음식들을 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뭐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걸 먹지 않는다. 설사간 유, 설사를 유발할 그런 음식들을 피한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여행을 하는데 어, 요즘이 열차는 어떻습니까? 열차는 열차 안에 뭐그 그 화장실이 다돼 있으니까 열차 여행을 하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 물을 마 아무리 마셔도 괜찮고 어, 설차가 나도 괜찮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요즘에는 버스 여행을 안 하고 기차 여행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기차가 보통 버스보다 빠릅니다. 요, 요즘에는 뭐 KTX, SRT 뭐라고 해가지고 고속 열차들이 버스보다 상당히 빨리 가요. 그래서 그 오고 가는 시간이 대폭 버스보다 줄어듭니다. 그래서도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KTX나 SRT가 그게 최고 속도가 300km라고 하잖아요. 시속 300km라고 하는데. 최고 그 빨리 달릴 때는 뭐 300km 가까이 속도가 올라갑니다. 한 280km 정도 속도가 올라가요. 그저, 어 객실에서 이렇게 보면 이 모니터가 보이잖아요. 그 모니터판에 열차 속도가 표시되는 게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최고 빨리 달릴 때가 이제 한, 한 280km 그 정도가 나오고, 보통은 한 240, 250그 속도가 늘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 여태까지는 고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10년 내에 하이퍼루프 열차가, 어, 아 우리나라에도 이제, 에 생깁니다. 그 하이퍼루프라는 열차는 말이죠. 서울서 부산까지 얼마가 걸리냐면은 17분에서 20분이면 서울에서 정확히 부산까지 17분에서 20분이면 부, 부산 가서 도착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보다 더 빠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우의 김포공항에서 제주 가는 비행기를 타면 타는데,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가는 비행기가 속도가 얼마죠? 시속 800km입니다. 그, 비행기 속도가, 국내선 비행기 속도가 시속 800km인데, 하이퍼루 프열차는 시속 1200, 에, 정확히 말한다면 말이죠. 1280km 속도를 낸다래요. 근데 이거는 최고 속도를 낼 때가 그렇고, 뭐 보통 한 1100km씩은 나가나, 되나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내는 속도가 1100 정도는 나온다, 그러죠. 그, 그,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니까 비행기보다도 훨씬 빠르잖아요. 서울서 제주 운행하는 비행기가 시속 800km다 이거죠. 근데 1200m라, 1200km라고 하면 은 비행기보다도 훨씬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을 17분이나 20, 20분 만에 주파한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이퍼루프 열차는 그렇게 천키로 이상의 그 속도를 내려면은 공기 저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공관을 달리는 겁니다. 공기가 없는 진공관을 열차가 달리는 거예요. 열차가 달리는데, 에, 그뿐만이 아니고, 그,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그게 자기부상 열차. 그러니까 철로를 바퀴가 철로를 굴러가는 게 아니고 바퀴가 철로를 굴러가는 그런 물리적인 이동을 하면은 속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퀴가 철로를 굴러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천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가 없는데 이거는 바퀴가 철로를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비접촉입니다.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철로에서 약간, 한 1cm 정도 철로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퀴가, 그러니까 열차 몸체가 그 철로와 한 1cm 정도 약간 그렇게 뜬 상태에서 진공관을 달리는 거죠. 공기 저항도 없이 진공관을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속 1 2 0 0 킬로미터의 속도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고, 그게 하이퍼루프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하이퍼루프가요. 10년 내에 1년 내에 한국에듯 등장합니다. 하이퍼루프 열차가 말이죠. 그 아기도 이제 좀 하이퍼루프 열차가 도착 저 등장하면은 서울서 부산을 17분에서 20분 만이면 간다 이거죠. 참 놀랍죠. 음. 그, 내가 이번에 그 순창을 가는데, 순창을 가는데 제일 좋은 코스가 어느 어떤 이제 제일 좋은 코스냐면, 내가 버스는 잘안 타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뭐, 버스는 화장실도 없고, 그러나 열차는 화장실이 있다. 뭐, 이런저런 연유를 해서 하여튼, 열차를 타는데, 열차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면 말이죠. 어느 노선이 제일 그 정확한 노선이냐면은 수원이나 천안 아산은 내가 사는 고장은이화성발안이라는 곳에서 내가 살아요. 그래서 화성바란이라는 곳에 서 버스를 타고 수원 시내까지 나가가지고 수원서 전철을 탑니다. 전철을 타서 천안 아산역에 가서 이제 내려요. 그래서 천안 아산역에서 이제 그 KTX를 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천안 아산역에서 이제 그 남원 전라북도 남원까지 이제 가는 KTX를 탑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내려가지고 남원에서 이제 순창을 가는 버스를 타가지고 순창에서 내려서 그래서 이제 용골산 하늘길을 가는 게 이제 에 제일 에 그게 제일 그 올바른 코스거든요. 그데 내가 ktx를 그 타고 남원을 가스, 가, 가는 게 아니고 ktx를 타고 광주를 갑니다 전남 광주를 가가지고 전남 광주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전남 광주 어,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순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순창에서 그 다음에 용골산 하늘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원래 그 KTX를 타고 남원에 가서 남원에서 내려서 순창으로 가는 게 그게 제일 지름길이고 제일 좋은 길인데 왜 남원을 가지 않고 광주를 가느냐. 광주를 가면 조금 거리가 돌아요. 그런데도 내가 광주를 갑니다. 광 광주, 전남 광주를 해서 순창을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도 이 남원을 해가지고 순천을 가려고 이, 이 코레일에 가서 그이 예매를 하려고 들여다 보니까 예매를 할 길이 없어요. 일주일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 매진이 된 겁니다. 일주일 전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번 주말에 내가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출발하니까 이 아직도 일주일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표가 매진이 된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아침 6시, 대부분 그 아침 새벽 6시 차 정도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매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남원 가는 남원행은요 아침 새벽 6시 차도 다 매진이 된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그또 녹화를 하냐면은 이 버스가 장거리 버스가 다이 기차한테 다 사람들을 뺏기고, 장거리 버스들은 운행을 줄이거나, 별로 없어요. 장거리 노선들이 지금. 운행을 자꾸 줄입니다. 이 버스들이요, 자꾸 승객이 줄어드니까, 이기차들한 기차한테 다 승객을 뺏겨, 뺏겨가지고 줄, 줄어드니까, 노선들을 자꾸 축소를 해요. 어. 그래서 버스가 더, 더, 더 불편해진다고 하죠. 버스 여행이. 그래서 이제 하이퍼, 하이퍼루프 열차 얘기도 꺼냈는데 그러면 그래서 남원으로 해서 이제 순창을 가는 게 제일 좋은 코스인데, 남원행은 담해진이 되고 못 산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는, 그 다음으로 선택한 코스가 전남 광주로 해가지고서는 광주에 가서 내려서 광주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순창을 가는 겁니다. 그 코스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전남 광주를 가는 열차 도요 4조 4벽열차만 매진이 안된 거예요 새벽 열차 6시 열차 만 매진이 안되고 그 외에는 다 매진이 돼서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요번에 그 순창 을 가는게 두번씩 내가 그 모텔에 가서 잠을 자요 어 아니 여기서 순창을 뭐, 당일로도 갔다 올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열차가 빠릅니까? 당일로도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모텔에서 이틀 밤을 자느냐? 이게 사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가서 또 촬영을 하고 광주에서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내려가고 새벽에 올라오는 겁니다. 새벽 열차만 이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 열차만.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천안아산역에서 열차를 탄다고 했잖아요. 천안아산역에서 미리 전날 가서 천안아산역 부근에서 모텔에 가서 하룻밤 잡니다. 그래 가지고 천안아산역에서 광주행 열차를 6시 6시에 출발하는 광주행 열차를 새벽에 탑니다. 그러니까 광주 가는 열차를 새벽 열차를 타기 위해서 천안 아산역 부근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제 자는 거고 또 순창에 가서 촬영을 하고 촬영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촬영을 하고 저녁 때 전남 광주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 전남 광주에서 평택 지제까지 오는 그 SRT를 6시 차를 탑니다. 새벽 6시 차를 타고 또 올라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로지 새벽 열차뿐이 없는 거예요. 새벽 열차뿐이 그나마 그나마 광주니까 새벽 열차표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남원, 남원행은 새벽 열차표마저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열차표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전북 순창을 갔다 오는데 이틀씩 못할 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 참,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게, 이 고속열차로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요즘에 그 버스에는 별로 사람이 없어요. 이 버스가 다 이제 열차한테 사람을 뺏기는 겁니다.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껴도 얘기지만 내가 그 전북 순창을 갔다 오는데, 그래서 이틀 밤을 모텔에서 잔다니까. 천안역에서 새벽 열차를 타기 위해서 천안역 부근에서 하룻밤을 자고, 어?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 그 이튿날 또 새벽 열차를 타기 위해서 광주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전 6시 차를 타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열차만 뿐이 없는 겁니다, 표가. 이 참, 표를 구할래야 구할 길이 없어요. 근데 버스는 그래서 이 버스가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계속 어,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로지 이 기차만 몰리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지리라고 봐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하이퍼 루프 열차가 10년 내로 생긴다고 했잖아요. 어? 서울서 부산을 17분에서 20분에 주파하는 열차가 10년 내에 한국에 생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 사람이 더 기차에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은 무조건 기차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 그렇게 할것 같아요. 장거리 여행은 무조건 기차로 하고, 이 장, 그러니까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여행은 기차로 갑니다. 기차로 가고, 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노선. 그러니까 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거는 열차 노선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서울서 광주로 가는 거, 이건 도시로 도,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건 버스로 별로 안 갑니다. 서울서 남원 가는 거, 그런건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거는 버스를 안 타고 열차만, 열차, 열차만 이용한다. 그래, 그래 가지고 이제 도시에서 시골 가는 가까운 거리, 그런 거만 버스로 간다고 하죠. 그래서. 순창은 순창도 뭐 열차가 닿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내가 광주에 가서 광주에서 내려가지고 순창가는 버스를 탑니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도시는 열차로 이동하고, 어 그래 가지고 그 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거 그런 것만 어 이제 버스를 탄다 거죠. 그건 나쁜만이 아니고. 모든, 그,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이제 열차로 뺏기는 거죠. 응? 아껴둔 내가 첫머리도 얘기했지만요. 버스를 타면은, 전날부터 물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음식도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속도도 빠르고, 응? 그런, 뭐, 화장실, 응? 설사하면 어떡하나, 응? 오줌이 마려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이런 걱정을 아주 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열차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 루프, 고 초고속 열차가 이제 10년 내로 한국, 한국에도 생는데 하이퍼 루프 열차가 만약 생기면은 그때 가서는 지금도 무궁화나 새마을호가 운행을 하잖아요. 그때 가서는 무궁화나 새마을호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KTX하고 어, SRT, 그리고 하이퍼루프 열차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퍼루프 열차가 이제 등장하는 날, 지금 운행하는 KTX 열차는 지금의 이제 무궁화, 무궁화 열차 꼴이 되는 겁니다. 한물관계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속 1200km를 주파하는 열차가 생겼는데, 그까지 그 시속 200, 한 50, 2 8 1원 열차가 뭐, 어, 무궁화 열차나 다름없이 그렇게 된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어, 버스는 그 열차한테 승객을, 대다수 승객을 뺏기고 있다. 이런 그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